여기에서 보여지는 그 회계 움직임들은 북끝이 가장자리를 향한다라는 거 있죠? 당연히 오른손잡이실 경우에는 그 오른손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 왼손을 잡아가지고서는 왼쪽으로 향하고 있는 부분. 이게 반대가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붓을 그렇죠? 이 부분들로 잡아가지고 위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내려와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동작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몸을 조금 왼쪽으로 좀 가서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죠. 자, 두 번째는 그 요것과 이제 반대로 오히려 거꾸로 가야 되는 부분이죠. 좀 가운데 부분들을 짙게 가면서 근데 가운데 부분을 짙게 간다 해가지고서는 완전히 정가운데로 짙게 간게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이런 그 굴곡으로 움직일 때마다 가장자리 부분들도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들은 그 중심 부분이 더 짙게 나오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무겁게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벼운 느낌들의 그 매화가지를 쓸때잘 사용하지 않는 좀 기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좀 질감 위주로 평면적이긴 하지만 질감 위주로 결을 만들면서 표현하는 방법들 볼게요. 갈피들도 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요거 외에 또 이제 기타 방법들로 본다면 그냥 한 번씩 옆으로 긁으면서 하는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약간 젖어 있는 상태
요 정도면은 선생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법들은 웬만큼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렸던 대로 가장자리들을 좀더 진하게 감서 붓을 바깥으로 붓끝을 쓰면서 가운데 부분들 비워서 약간 볼륨감 있게 표현하는 방법. 이건 이제 거꾸로 가운데 부분들 더 진하게 둬가지고 가장자리를 흐리게 하면서 좀더 진하게 무게감 있게 어필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질감이라든가 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채워나가면서 이때는 이제 형태의 선들 위주로 많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꼭 중공으로 해가지고 붓을 이렇게 꼭 세워야지 이게 선이 되는 건 아니에요. 눕혀서 이렇게 그린 면처럼 그리는 그 움직임도 선을 긋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선을 그냥 단순히 어떤 일정한 굵기를 가지고 쭉 점과 점 사이로 그냥 쭉 내달리는 그것만이 선이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그 젖은 상태, 물기를 충분히 많이 준 상태에서부터 농도 변화를 줘가지고 서서히 풀어내가는 방식인데, 근데 요거는 지금 그 농도 변화를 제가 지금 충분히 주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농도 변화를 단계적으로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효과까지 나오냐면은 짙은 부분에서부터, 그쵸? 짙은 부분에서부터 서서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흐린 단계를 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윗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싶을 때, 그다음에 아랫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비백으로까지. 비백으로 이렇게, 비백으로 그냥 슬쩍 해가지고 단계를 쭉 농도 변화를 줄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위에 부분들을 그릴 때는 붓을 좀 세워가지고 짙게 표현하다가 그렇죠? 형태들을 가져가 점점 누우면서 이제 아랫 부분의 흐린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농도 변화를 이렇게 줄수 있는 그런 표현법. 뭐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얘도 생각보다 꽤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얘가 빈도수가 조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은근히 얘도 이제 가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가 아닐까. 얘가 맨 마지막. 빈도수는 낮지만 그래도 중요할 때 사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그런 표현법.